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스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 제목은 Since 16이고요. 여기 서울에 음악을 하러 왔는데 그때가 2016년도여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런 거를 이제 앨범에 풀어낸 그런 앨범이고요. 그 스머글러스 친구들이랑 전곡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머글러스 친구들이 비트를 멋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처음 봤는데 시너지가 되게 좋았고, 이번 피처링 아티스트 분들은 덤밀스님, 3652님, 멜론님, 라쿤님, 아우릴고트님 총 이렇게 다섯 분이 멋지게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신스를 처음 만난 거는 어떤 모 공연장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매료가 됐죠. 재밌게 유쾌하게 힘있게 퍼포먼스를 한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팔로우를 바로 가고 만나서 이제 작업물들을 쫙 들어보고 이제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앨범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이제 딱 끌어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성 여자 래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빡센 랩을 잘하는, 요즘 많이 없죠.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인데 스픽감 있는 그런 랩을 좀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에 좀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채워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점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프로듀서가 한 가지 색깔로 좀 묶어주는 어떤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스머글러스라는 팀을 소개를 해줬죠. 다행히도 그 친구들도 신스한테 매력을 느껴서 전곡을 다 참여를 하게 됐고, 멋진 앨범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내었던 음악들이랑 좀 다른 음악들도 있기 때문에 신스가 이런 음악도 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를 몰랐던 분들은 아니 이런 래퍼가 있었나? 했는데 랩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음악도 잘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링 포인트 네 번째 프로젝트 신스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예. 예스. 예스.